자, 우리 서울의 소리의 초심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예, 다시 조선일 앞에 왔습니다. 제가 안티조선은 지 30여 년이 가까워졌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현재 조선일보 앞에 보는 이 폐지와 계란판과 동등한 그런 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 지국에 가서 신문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신문지가 아닌 폐지다. 그래서 20kg에 5,000원씩 40kg 만원 주고 사왔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직이 됐는데도 아직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반민족적 보도 이런 행태를 넘어서 이제는 반사회적 폐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조선일보가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언론이 아니라 저 토착이고 일본 언론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밖에 저희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방상훈이 왜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저지를까? 조선일보 기자들이 전부 토착 외국인이라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정말 방상훈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인간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결국 조선일보 30년이 넘도록 안티조선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왔지만 변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거는 법에 의해서 폐간시킬 수밖에 없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음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면 이번 대선 후보들이 조선으로 폐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단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해서 다음 대통령이 조선일보 세무조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해서 폐간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냐. 30년 동안 안티조선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해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조선일보 잘못을 기자회견으로만 짓지 말고 제발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고 이런 반사회적 폐륜이들은 조선일보 폐간할 수 있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조선일보는 사라져야 할 이런 폐지나 계란빵 같은 언론이다. 국민 여러분, 조선일보 제발 보고 조선일보에 현혹되고 조선일보에 세뇌당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수심님. 자, 우리 갈기갈기 찢어버리세요. 조선일보. 자, 여러분들도 분하고 화가 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 장씩 찢어버리세요. 자, 신문도 찢어주시고 전부 밟아주세요. 자, 많이 밟아주세요. 꽉꽉 더 축하. 에라이